JLPT はどうでしたか？合格しました。なんで日本人は一番好きなカフェはスタバ。スタバ일본사람들이거필수라고하는사람꽤있는거같아한국에서안써悩み相談してください。なんかあいみょん好きじゃん。ラジオとかめっちゃ聞きながらつけてしまうっていうか、外国人っぽくな発音と関西人がマジして、あいみょんのラジオ禁止とかして。それはダメ。이나름은다음에우산필요할때이거쓰고가면괜찮겠다우선챙겨올걸라고후회를할수도있지이게생각하기나름이야이거받았어요안녕반갑습니다잘지내셨나요여러분제가드디어 N3 에입격했습니다와저는제가진짜떨어질줄알았어요왜냐면그때당시에허리가너무아팠고건강문제때문에도쿄여행도취소할수밖에없게됐고막이런저런이유라막의욕도이뤄지고허리가아프니까앉아있을수가없으니까누워서외우는데누워서공부가되나요여러분전안되더라고요원래도공부를잘못하는데누워서절대안되더라고요막이런슬픈나날들을보내면서의욕이바닥을치는그런무한굴레에빠졌었습니다그래서정말시험남은한달은정말공부에집중을너무너무못했어요야말하기랑청해는걱정이없는데그외모든세과목뭔가두과목은다한자시험이잖아요한자를과연내가헤쳐나갈수있을까일본어시험중에가장무난하고그래도노력하면따기쉽다고하는다격증이라고부르지만과연내가할수있을까이런걱정에걱정을앞섰는데출근하는도중에딱확인을하니까합격을한거예요급하게이렇게딱보고진정하고그래서여러분간절하면꿈은꿈은이루어진다오늘은하연언니랑카페에서브이로그도찍고이제 N2 공부도할거예요또일본어를사용해서요즘에어떤일들을해볼까고민이되게많거든이것도해보고싶고저것도해보고싶고막한국어도가르쳐줘보고싶고제가또말하는것도잘하잖아요누군가를가르치거나말하는능력은좋다고생각합니다한국어선생님으로도활동을해보고싶다뭐이런고민이되더라고요근데그전에저일본어실력부터키우는게조금우선인것같아요그래서요런여러고민들도하고같이공부도하면서브이로그를찍어보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이제또가을이에요날씨가벌써아침저녁선선해졌어요그래서오늘은같이소소한카페브이로그를찍어보도록하겠습니다왜언니는스타벅스 VVIP 인거죠 VVIP 그뭐지엄청스타벅스좋아하잖아 VVIP 야너어 짜잔짜잔これ紹介してください。韓国のスターバーにしかないメニュー。あ、質問があります。なんで日本人は一番好きなカフェはスタバ。なんで？韓国はなんか個人のカフェとかも可愛いカフェとか綺麗なカフェとか多いじゃん。あ、ない？まあ最近増えてきてるけど、うん、けど日本にはそこまで個人が経営するカフェってやっぱりまだ少ないし。どこにでも絶対美味しいじゃんスタバは。どっちでもある失敗しないカフェみたいな。そうそう。なんかフラペチーノとかそういう美味しい写真撮りたくなるようなメニューがあるじゃん。でも韓国はだと別にスタバに来て写真を撮ろうと思わないじゃん。うん思わないよ。なんか個人的なカフェインスタ映えカフェが他にあるからスタバは普段のフランチャイズ。JLPT はどうでしたか？サンキュー。サンキュー合格しました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한번뭐가있는지한번내가슬쩍봤는데너무어려워그한국인들고등학생애들시험보는거있잖아문학이나국어시험보잖아그거같아한국어시험이아니라그냥이거국어시험인데어쩌고고급단어고급문법으로써야되니까한국어얼마든지쓸수있잖아그럼그러면점수가나잖아아그렇구나아진짜한국어어렵다근데내가한국어가르쳐주고싶어서한국어공부를문법공부를제대로했거든근데일단한국어를의식하고안쓰잖아문법을근데문법다법칙이있고이러니까어려운거야간단한것도을을은는이가이런것도어려운거야깜짝놀랐다なんでこれが必須ですか？
이게 있으면 시탄이 으쓸하나이? 아~ 너무 부드럽게 쓸 수 있고 어. 이게 없으면 아 모지가 노코를까라? 어 스카타 어 그렇지 않아? 일본 사람들은 이거 필수라고 하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안 써? 어 어렸을 때도? 어 아 이게 이거를 아 밑에다 이렇게 받치고 쓰는구나. 이게 남으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 다 쓰는데? 왜냐면 이게 없으면 쓸 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여름에 더 덥고 그럴 때 이렇게 아 더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아,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하다. 그래서 이게 탁탁한 걸 좋아해. 어, 탁탁하면 어. 바람도 우와. 엄청 시원한 거니까. 우와 신기하다. 이런 걸 쓴단 말이야? 생각해본 적도 없어. 신기하네요. 나는 지금 필통도 안 갖고 왔어. 이거 세 개 갖고 왔어. 지우개도 없어. 없네. 나야미 소단시테쿠다사이. 聞き取れるし、まあ自由的に喋ることはできるんだけど、まあ韓国人がいないアプリで国のことを隠して、なんか喋ったらすぐバレちゃう。イントネーションが違うって言われてるんだけど、どっちがおかしいか私は知らないじゃん。 なんか日本のドラマ見ながら、シェドインしたり、真似したり、練習はしてるんだけど、どうやってすれば日本人みたいにイントネーションできるかということが相談です。どう思いますか？ガンちゃんは日本人と結構話もしてるじゃん。話しながら、なんかちょっと自分の発音の仕方と、本当の日本の仕方違うなって思ったりはする？できない発音とか苦手な発音はあるけど、まあ細かく、あ、これが間違えたとか、これが間違えたとしろ。まあ今もさやちゃんが話してる発音と、私のことと何が違うかわかるの。韓国人っぽいなねって思う？うん。自覚できたら直せると思うけど、でもそれが気づいてない状態。だから直せないんだと思う。 話してる言葉が間違ってはないけど、イントネーションは日本人のイントネーションじゃないよね。なんかあいみょん好きじゃん。でもあいみょんちゃんが関西人ラジオとかめっちゃ聞きながら、まあつけてしまうっていうか、外国人っぽくな発音と関西人が混じして中途半端な発音になるかもしれないし、細かく私がどっちが間違えたかなんて知らない。でまだ 日本語の発音が完璧じゃない状態で、自分で勉強してて覚えてる。さらにあいみょんのことで関西弁を吸収する。でごちゃごちゃになってもっと難しくなってる。ぴったりだと思います。じゃあどうやって直したらいいかな。でも録音してもどっちが間違えたのか詳しく知らないから、これが問題から、一人でどうやって直すべきか。 ドラマの喋り方をひたすら真似する。本当は関西弁に触れない環境を作った方がいいと思うけど、多分難しいじゃん。あいみょんのラジオ禁止とか言って。それはダメ。特注実況。じゃあ逆に韓国のイントネーションとかどうやってしました？発音とかそういうのまだ難しいし、発音とか使う発音になるとすぐ日本人って呼ばれる。おう。の発音をおうで喋る。 日本でしかないから。こんなこと言っちゃダメだけど、適当に言ってる。韓国語と韓国語はこれが違うの。ああ、そうなんだ。イントネーションが。ガウンちゃんが言ってるのは韓国語。日本人が言うのは韓国語。韓国語。韓国語。韓国語。韓国語。韓国語。何が違う？私がしたことは韓国語。お、まだまだ。韓国語。韓国語。韓国語。韓国語。 헷갈리는 거 말해. 랍시거는 좀 비슷한 뉘앙스는 있어. 내 생각에는 라면서가 제일 비슷한 거 같아. 자기가 책임자라면서. 근데 내가 가르쳐주는 건 느낌만인데, 뭐뭐 랍시고는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일 때 쓰이는 말이야. 긍정적인 말로는 많이 안 쓰이는 거 같아. 지금 여기 보면 자기가 책임자랍시고 일을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한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책임자랍시고는 너는 책임자면 새끼니깐가나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이겁시고 이것도 토시위니까 뭔가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야 되잖아. 근데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새로운 예문을 예를 들어서 말해준다면, 자기가 사장이랍시고 말해놓고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잠 낮잠만 잤다 이런 식으로. 어머머 꼴은 추측이야? 꼴? 이거는 여러 가지 쓰이는 거 같아. 시간이 없을 꼴은 추측이잖아. 근데 추측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설명할 때도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조금 더 나아가면 라시 문법하고도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라시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거잖아. 자기 생각이나 어디서 들어봤거나 추측할 때 쓰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언니가 한국어를 잘하잖아. 근데 나는 언니한테 한국어 자격증 딴 얘기 물어본 적이 없어. 지원이가 만약에 사연이 한국어 자격증 있어? 이러면은 언니 있을걸? 물어본 적은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이럴 때도 쓸 수 있어. 아무튼 여기선 추측. 왜냐면 정확하지가 않죠. 이겁니다. 이 나름은 의미적으로 양명성을 가진 뜻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괜찮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언니가 오늘 갑자기 비가 근데 우산을 안 갖고 그래서 급하게 우산을 사게 됐어 내가. 근데 언니가 이거를 사고서 다음에 우산 필요할 때 이거 쓰고 가면 괜찮겠다 우산 마침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 우산 돈 아까워 집에 우산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우산 챙겨올 걸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정답은 없는데 언니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를 나름이다 라고 많이 쓰는 거야. 그때 우리가 우산 살 때도 쓸 수 있었던 문법이 나를 너무 의미적으로 양명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써놔. 생각하기 나름. 생각하기 련만 알아? 뭐뭐 하련만. 약간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약간 가정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일이 잘 해결되면 좋으련만 주말에 날씨가 맑았으면 좋으련만 약간 안 좋은 상황이나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상상하거나 축축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발바닥이 염증이 나서 아프잖아. 그럴 때도 아 가은이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지 말고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인데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야? 과거를 회상할 때도 쓰고 미래에 쓸 때도 좋은 상황을 좀 바라면서 써. 좋은 상황을 바라면서 써. 약간 이거는 어르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에이구 우리가 언니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좀 다녔으면 좋으렴 이런 느낌으로 어르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요즘 20대들한테 많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국어 선생님 반응 어때? 나 가르치는 거 잘해. 찍어야겠다. 그래? 이거 받았어요.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짠. 뭘 사왔나 볼게요. 킷. 오! 자가토코. 맛있는 거 사왔네? 코코로 하리르 아마이 즈 하사 라고 써져 있어. 맞아? 아마즈빠사. 아마즈빠. 이거 먹어봤어? 아니. 이거 엄청 일본에서 유명한 젤리인데 아 있네? 엄청 작다. 마지막 이건 뭐야? 아 이거 스크랩 얼굴? 아니 몸 스크랩? 스크랩? 사본 몰라? 사본 알아. 비행기 안에서 샀어. 나 사본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본 향은 알아. 사본이라는 그런 머디케어 브랜드인데 비행기 안에서 면세점 판매하는 시간 있잖아. 그때 그런 게 있어? 거기에 비행기 안에만 있는 세 개 세트 있거든? 하나 줄게. 고마워. 비행기 면세를 다. 여기 산리오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워. 나 손이 이렇게 돌아왔어. 나도.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비했고요. 언니는 카스. 저는 물. 저는 술지예요. 언니 뭐라고? 저 술 안 먹는 사람? 시라흐? 시라흐? 술 아직 안 먹었던 사람? 저 시라흐 데스. 자, 밥 마실게. 안녕. 기다려봐. 박스에 조금 드릴게요. 우동. 우동. 하이테크다사이. 너무 좋은 선택인데? 맛있어. 먹자. 타다키모.
안녕.